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 저걸로.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야. 간혹 가다가 내가 메모리가 안 지워졌고 그러면은 촬영이 끊길 때가 있어서 중간중간 촬영 잘 되나 확인하는 거라서. 리모컨이에요 지금 이 핸드폰이. 리모컨이고 제가 카메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고 부탁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좀 시작해 봅시다. 본문 몇 가지 나왔어 학교에서? 안 나갔어? 다 나갔어? 또? 언제 다 나갔어? 그리고 또 뭐 나갔어? 그래? 다른 친구들은? 1박 끝난 사람은? 영원히 말고 준영이 끝났어? 둘 같은 반이야? 아니야? 1박 아직 안 끝난 사람은? 안 끝났어? 니네 둘 같은 반이야? 근데 문법을 하는 이런 반응이라고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야? 아 본문 다 나가고 본문은 다 나갔어요? 딱 여기까지 나왔어요. 오케이. 외부 지문은 나오면 바로 주세요. 아마 에세이 확률이 높아서 자료를 내가 다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자 한번 봅시다. 자 호민이. 아 근데 이글 같은 경우는 사실 글이 어렵진 않아. 사실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일치 불일치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래도 볼게요. 자, 진호 invite me to his magic show. 진호는요, invite A to B, A를 B에게 초대하자. 그래서 그의 마술 쇼에 나를 초대했대요. 미안해, B에 A를 초대하자. 그래서 뭐 A를 B에 초대하자. 그래서 나를 magic show에 초대했대요. The other day라고 되어 있는데 the other day라고 하면 다른 날이거든. 다른 날이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the other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other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안 될까? 기억나? 대명사 관련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other은 단독 사용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뒤에 명사가 항상 와야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단독 사용이 안 돼요. other은 꼭 명사가 와야 된다.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는요, perform 보여줬대요. wonderful card trick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볼게. 환상적인 카드 마술들을 보여줬대요. 형용사죠. In front of a huge audience, 많은 관중들 앞에서 환상적인 카드 마술을 선보여줬대요. 자, I am envious of him. 나는요, 부럽대요. 그가 부럽대요. 자, envious, 부럽다라는 말인데 질투한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뭐도 있어요? jealous라는 단어도 되겠죠. jealous라는 단어도 돼요. 그가 부럽대. 아, 하나. 엠비는 품사가 동사야. 질투하다라는 동사예요. 동사야. 지금 자리가 여기 구문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주어, 동사, 보어잖아.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형용사 들어가야 돼요. 됐어? 그래서 어떤 문제 그렇게 된 거야? 자, 여기서 as는 해석상의 때문이에요. 자, 질투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유, 결과예요. 자,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때문에라는 단어 좀 체크할게요. as가 때문에로 쓰였는데 이때 같이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because 너무 쉽게 because라는 단어 되고 또 뭐 있어? since라는 단어 돼요. 됐어요? 뭐 때문에라는 접속사는 저 두 가지도 이따 추가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나는요 왜 부럽냐라고 했더니 그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럽대요. 뭐에 대해서? 그의 미래 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럽대요.
근데 그 꿈이 뭐냐라고 했더니 becoming professional magician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문장에서 잘 봐. 자, of 들어가 있어요. of라는 거는 전치사 아니야? 전치사 뒤에는 뭐 올 수 있어요? 명사 또는 동명사 올 수 있어요. 됐어? 명사 또는 동명사 올 수 있어. 즉, 이 자리에 뭐 안 돼? to become도 안 되고요. 그리고 become도 안 돼요. 이해됐어? 둘 다 안 돼. 자, 프로페셔널한 프로 마술사가 되겠다라는 그의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서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부럽대요. 혹시 미래에 뭐 하고 싶은 계획이 다 있어요? 꿈. 난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정하고 있어요, 준혁아? 아직 없어? 응?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 현정이네? 아 미안해, 현성은? 어 아직 없어? 아직 없어? 쌤 친구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요리사였어. 요리사였는데 어렸을 때는 꿈이 여러 가지, 나도 대통령 되고 싶었거든.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요리사였어. 그럼 나도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고 과학자가 되고 싶고 이랬다 바뀌었으니까 시발 언젠가 바뀌겠지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졸업할 때쯤 걔 학교 어디 간 줄 알아? 요리과학 갔어. 대학교 어디 간 줄 알아? 호텔 조리학과. 그 꿈을 계속 갖고 가는 거야.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좀 나이 먹어가면서 걔가 부럽더라. 하나만 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혹시 초등학교 때 꿈이랑 고등학교 때 꿈이랑 바뀐 사람? 현중이는 안 바뀌었어. 아, 현수는 안 바뀌었어? 뭐야?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윤슬이는? 바뀌었어? 윤영이네? 유경이네? 현수는? 나도 바뀌었어. 니들 다 바뀌었는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나랑 얘기하기 싫어? 내가 소문만 할까 그러면?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너네들한테 혼낼 땐 혼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혼낼 땐 따로 불러서 혼내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반전체 분위기면 반전체를 혼내요. 근데 혼내는 건 혼내는 거고 수업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난 수업은 재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 재밌는 분위기에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질문도 존나 많이 할 거고요. 자, 계속 봅시다. He watches magic shows. 그는요, 뭘 봤어요? Magic performance 쇼를 봤대요. 마술 공연 쇼를 봤대요. Almost every day. 자, 이거 우리 데일리에서 봐서 알겠지만 every day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 일상적인 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keeps 계속 했대요. Keep V-I-N-G. 계속 V-I-N-G 하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했대. 계속 연습했대요. 뭐를요? 매직 쇼를, 마술들을요. 연습했대. 뭐 할 때까지, 그가 행할 때까지, 뭐를요? 그것들을 완전하게. 자, 여기서 데미 가르치는 건 당연히 이것들을 말하는 거고, 마술들을 말하는 거고, 조심해야 될 건 이제 perfectly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자리에 만약에 perfect가 들어가려면 5형식 동사여야 되지만, 하지만 perform은요, 3형식 동사로 쓰여 있어서 perfectly 부사 들어가야 돼요. 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부사랑 형용사의 쓰임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도 어떤 문제 많이 나와. 이해됐어? 자, 그는요, 설정했대요. 그의 마음을 설정했대요. 자, 그래서 그의 마음을 정한 거예요. 뭐 하는 곳에? Studying Psychology라고 되어 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곳에서 지금 여기 문장에서 또다시 전치사 나와 있네. 그렇기 때문에 명사 또는 동명사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사 원형 같은 거, 심지어 study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 돼. 왜? 왜 안 될까?
명사라는 녀석은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가 없는데 여기 지금 목적어가 와있죠. 이해됐어요? 자,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정했대요. 다시 한번 as, 뭐 때문에 여기 이유가 나와요. 마술은 기본적으로 다룬대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얘는 부사죠.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기 때문에 다시 이유가 나왔어요. 이유가 나왔잖아.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한다. 왜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마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기 때문에. 쌤이 대학교 때 심리학을 들었거든? 처음에 심리학을 나도 요 생각으로 들어갔어. 아, 심리학을 이제 개론이거든? 인트로라고 했는데, 인트로 사이콜로지라는 걸 들었는데, 이제 심리학 개론일 거야, 한국말로 하면. 그걸 들었는데, 나는 정말 사람들, 내가 이번에 수업을 존나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키워잡겠다. 그래서 약간 사이비 교주가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품었어. 근데, 심리학을 딱 들어왔는데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신경을 배우네? 뉴런을 배워. 나는 나는 사실 과학에서 화학하고 생물을 싫어하거든? 생물에서도 뉴런을 배우잖아? 말초신경 이런 거 배우잖아? 근데 거기서 또 나온 거 아시죠? 좋겠다,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대가리야, 뇌야. 그러니까 신경이 뇌로 가는 걸 이제 배워.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원숭이가 등장해요. 원숭이가 그러니까 새끼 원숭이가 놀랐어. 놀랐을 때 이 새끼가 어디로 째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인형을 놔요. 한 인형은 쇳덩이야. 한 인형은 털이 덮여져 있는 쇳덩이야. 어쨌든 둘 다 쇳덩이인데 이 새끼 어디로 갔어? 털 있는 데로 갔어. 그런 거 배웠어.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대가리에 셀파이프가 꽂혀져 있어. 근데 사는데 지장이 없대. 이런 거 배웠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도 못 배웠어. 그것만 배웠어. 심리학을 만약에 혹시라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초라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것만 생각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배우겠다 그러면은 나처럼 좀 많이 실망할 수가 있어. 자, 아우에씨, 나는요 좋을 거래요. 내가 뭐하고 있으면,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자, 가정법 과거거든. 가정법 과거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자, 이름은 정말 단순해. 과거 형태가 들어갔기 때문에 동사가 과거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고요. 완료 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 완료라고 들어가는 거야. 됐어? 근데 얘 본질은 뭐야? 현재 사실의 반대. 맞아? 얘는 뭐예요?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돼.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만약에 사실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다, 그냥 상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상상하는 거. 됐어? 자, 근데 볼게요. 나는 좋을 거래요. 희망한대요. 이거 하기를 희망하는 건데, 시제 자체가 뭐야? 현재 시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야 돼? 가정법 과거 들어가야 돼. 이해됐어요?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들어가야 돼. 이해됐어? 자, why don't you 라는 표현은요, 뭐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그래도 why don't you 동사 원형 들어가면 동사 원형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방문해보는 게 어때? 커리어 센터를 방문해보는 게 어때? 직업개발 센터를 방문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네. So you can get some important information. 너는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래요. 어디에서? From the office. 사무실을 통해서. So here's what I received from them 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내가 받은 것이 있대요. 그들로부터 받은 것이 있대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them은요, 결국은 오피스긴 하지만 복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here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죠? 뭐야? there도 한꺼번에 봅시다. there하고 here 같은 경우에는 is도 올 수 있고요, was도 올 수 있고요, are도 올 수 있고요, were도 올 수 있어. 그 이유 뭐야, 주녀가? 너무 개소리야. 내가 저거는 거 다시 다 똑같이 말해.
둘 다 올 수 있다고.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야. 뒤에 문장이 여기 오는 게 만약에 단수 명사면은 단수, 복수 명사면은 복수 와야 돼. 이유가 뭐냐면 뒤에 게 뭐야? 주어기 때문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쉽게 생각하자고, 혹시 부사하고 도치 기억나? 아니면 부정하고 도치 기억나? 자, 부정하고 도치 배울 때 부사하고 도치를 항상 같이 배우거든? 자, 부정하고는요 오면은 뒤에 조, 주, 동이라고 해서 의문문 어순이 와요. 근데 부사하고 도치는요 동사, 주어 와요. 부사. 근데 여기서 대열하고 희열이 뭐야? 장소,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치 배우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거 질문 볼게요. 이 what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기 있는 what은 이름이 있거든? 뭘까? 해주세요. 관계대명사? 그럼 그냥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러면 여기 윤수랑 밑에 올 수 있어? 왜? 대도 올 수 있어? 갑자기 내정지 왔어? 자, 지금 잠깐만, 여기 자리 무슨 자리라고 했어? 여기나? 주어 자리지. 주어 자리면 저 큰 틀이 무슨 역할이 되는 거야? 명사 역할 되는 거야. 맞아? 자, 보통 저기 was은요, 맞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쟤는요, was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as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에 대시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봐. 대시는 일단 두 가지가 올 수 있어. 첫 번째 뭐가 돼요? 가장 많이 우리가 보는 대신? 응? 누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여원아? 대신 어떤 거 넣었어? 기억나? 어? 전? 동격? 동격일 때 뭐 써? 일단은 관계대명사 오케이 하나 됐어. 관계대명사. 그러면은 윤영이는 또 다른 대세의 역할을 뭐가 있어? 접속사.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보자. 접속사는 뒤에 문장 뭐 해야 돼, 윤영아? 주어. 어, 그치. 목적어 또는 보어.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관계대명사는요? 불완전한 문장. 두 개가 오네. 어떻게 와? 주어,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동사, 목적어가 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가 더 있어. 뭐야? 이 대신요, 뭐가 필요해? 항상 관계대명사를 쓸 때? 이 앞에 선행사. 자, 선행사라고 하면 뭐냐면 사람 또는 사물과 같은 명사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다시 한번 뒤에 문장 지금 뭐 없다고 했어요? 목적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접속사는 안 돼요. 접속사도 사실 목적어 역할 가능하죠. think that, 뭐 realize that 이래서 목적어 역할 가능하지 않아. 근데 일단은 불완전하니까 얘가 안 돼. 자, 그럼 두 번째 관계대명사는 왜 안 돼?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됐어?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what은 근데 바꿔쓸 수가 있어. 근데 얘 이름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바꿔쓰게 되면 어떻게 돼? 에스가 붙을 수 있어요. that 또는 which. 저거로 바꿔쓸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야. what 자체가 the things that 또는 which라고 얘기했어. 됐어? 자, 근데 볼게. 지금 만약에 이거 구문을 그대로 쓰잖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묶어보자. 묶으면은 대부터 여기 뒤에 댐까지 묶으면 뒤에 뭐 없는 거야? 목적어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된 거 아니야? 맞아?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랑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게 체크하시고요.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라는 부르는 이유도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다. 됐어요? 지어도 돼요? 준혁아 지어도 돼?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troubleshooter이라는 단어가 이제 문제 해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쏘는 사람에서 문제
문제를 해결사라고 해서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오류가 뜰 때도 영어판으로 됐을 때 troubleshooter이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 문제 해결사 평가하래요. 너 자신을 평가하래요. 자, to make right career choice, 올바른 진로를 뭐 선택하기 위해서, 자, make a choice는 선택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you have to learn, 너는요 배워야만 한대요. 뭐에 대해서? About yourself first, 너 자신을 먼저 배워야만 한대요. 자, 저기서 to make라고 되어 있을 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꿨을 수 있다 있다면 뭘로 바꿀 수 있어? 안 돼.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게 포인트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목적이거든. In order to 또 so as to. 근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도 그건데 여기도 되게 중요한 거. 제기대명사 들어가 있거든. 제기대명사 왜 들어갔다고? 주어랑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들어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혹시라도 뭐 이 뭐 이시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you라고 하거나 들어가면 둘 다 안 돼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너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대요. 이시라고 나올 확률도 되게 높은 게 여기에 choice라는 단수가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you는 당연히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지칭할 때 제기대명사 들어가야 돼서. 자, 너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your value, 너의 가치, 그리고 interest, 흥미, 그리고 personality, 인성이 will make some career more suitable 이라고 돼 있어요. 자, make 여기서 5형식 동사, 목적격 보호자리, 보호자리에 뭐 들어가? 형용사 또는 명사 들어갈 수 있어. 맞아? 그런데 지금 여기 형용사 들어가 있죠? 더욱더 네가 부합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 여기서 다른 것들 뭐야? 다른 직업들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좀 정리 좀 하자. 이거 차이점 아는 사람. 요거까지 다 가자. 어, 하나 더 있네. 이거 다 다른 거 알아? 이거 다 달라? 이거 다 달라? 자, 기본적으로 one, the other는 뭐야? 두 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맞아? 지금 A, B라는 두 개 상황, 얘는 세 개 상황. 그래서 A, B, C가 돼. 맞아? 자, 그러면 얘는 만약에 세 개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돼? A하고 B, C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어디야 그거야? 맨 밑에 거 세 개 중에 있을 때 A가 하나만 되는 거고요. 원은 하나만 되는 거고 others는 두 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B, C를 적어줬어. 됐어? 됐어요. 자, 그럼 요 녀석들 차이점이 중요한 건데, 자, 일단은 어쨌든간 몇몇이고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뭉텅인 건 알겠어? 그래서 세운 표현을 세 집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집단이 세 개, 그 안에 여러 명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선 세 개 집단이 있고요. 자, A라는 집단을 말해요. 그리고 얘는 B라는 집단을 말하고요. 그 외에 C라는 집단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선 두 개의 집단이야. 얘는 A고요. 얘는 B 집단이야.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관사라는 더가 있고 없고 차이잖아. 맞아? 자, 관사라는 거는 보통 사용할 때 처음에 나오는 어떤 것들을 말할 때 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게 나온다고 할 땐 더라는 걸 써요. 무슨 말이냐면 특정적인 거라고. 이해됐어? 자, 얘는요 더가 없기 때문에 특정적이지 않은 거죠. 됐어요? 더가 없어 특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얘는 더가 있기 때문에 특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말했는데 그 나머지 일부, 즉 A랑 B, A or B 두 가지 choice밖에 없는 거고요. 얘는 두 가지, 아, 세 가지 이상의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그 중에 일부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the others가 들어가면은 이 직업들은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야. 너한테 맞는 거 안 맞는 거 됐어요? 맞는 거 안 맞는 거 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게 된다면. 하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거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됐어? 조금 맞고 조금 안 맞고 이런 거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you can use self assessment test. 너는요, 사용할 수 있대요. 자기 평가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대요. 종종 불리는 거죠. 뭐라고? 커리어 테스트라고 불리는 거. 자, 지금 문장 잠깐만 보면 콜이라는 녀석은요, 5형식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와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와요.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되는 건데 5형식 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보어 자리에 명사가 또 들어가는 확률이 많아. 근데 얘 수동태로 바꿔보자. 수동태로 바꾸면 일단 어떻게 돼? 목적어가 뭘로 와요? 앞으로 나오죠. 그치. 그래서 목적어하고 be, called,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 자체를 부분 분석을 다시 하게 되면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얘는 보어가 되는 거네? 됐어? 자, 근데 저기 보어 자리는 명사 형태 올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보여요. 자, 너희가 더 이상 수동태가 목적어를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5형식 문장, 1형식부터 5형식에서 목적어가 들어가는 녀석 몇 개야? 응? 세 개야. 3, 4, 5.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총 세 개야. 자, 근데 보어라는 녀석도 그럴 수도 있고요. 4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IO, DO가 되는데 얘는 사실 두 가지로 바뀔 수 있는데 빨리 IO랑 DO랑 할 수가 있어. IO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IO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되고 다시 DO가 내려와요. 그럼 부문서 어떻게 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돼. 됐어? 자, DO가 만약에 오려면 얘는요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녀석이 되어야 돼. 자,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 주어, 동사, 플러스, DO,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IO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럼 이 녀석이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DO가 나오고, 플러스, B동사, 플러스, PP, 그 다음에, 요 전치사, 플러스, IO가 올 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비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IO가 올 수 있어. 그래서 더 이상 수동태로 바뀔 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오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문장은 이 녀석과의 능동과 수동관계를 따져야 되는 부분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시발 뒤에 목적어 있어. 그러니까 ING 들어가야 돼. 그럼 틀리다고. 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더 나은 이해를 더 나은 너 자신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기 평가를 사용할 수가 있대. 다시 한번 저기 뒤에 yourself 들어가 있는 거 꼭 또 체크해 주시고요. 자, 공짜 커리어 뭐야 직업 시험은 이용 가능하대요. 어디에서? 우리 오피스에서 이용 가능하대요. 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좀 어떤 느낌도 들어요? 자기 평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또 뭐에 대해서 하는 거야? 자기 사무실에 대해 홍보도 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민영아 어디 아파? 근데 왜 이렇게 정신을 넣어? 나는
한 명만 조질 때가 있거든? 그때가 언제냐면 준혁아 언제지? 모르지. 응? 한 명만 조질 때는 보통 이제 졸고 있는 친구들, 집중 안 되는 친구들, 계속 지는 거. 네가 왜 그렇게 나한테 질문을 받았는지 이해했어? 준혁아? 인정하지. 그때인 거 맞지? 잘 볼게요. 자, 만약에 직업 시험 결과가 are not clear, 명확하지 않거나 직업 시험 결과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래요. 자, a hobby, 취미가 really, are you really into it? 네가 존나게 즐기는 취미가. 자, 지금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과 관계대명사절로 합의를 꾸며주고 있는 AM이죠. Can be important part,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뭐에? 직업을 선택하는. 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choice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 명사인데 뒤에 명사 나오잖아. 되죠. 자, 요 단계는 사실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맞아?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요 순서는 꼭 체크해 주세요. 첫 번째 순서, 시험을 한번 보고요. 두 번째, 직업 목록을 만들고요. 세 번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요. 네 번째, 리스트를 narrow down, 좁히래요. 그리고 나서 배우래요. 뭐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래요. 순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 직업 다섯 단계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한다고 해서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아, 여기서 to make는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내가 대학원 2학년들한테 그랬거든. 야, 이번에 1학년 애들 공문 두 개랑 외부시면 세 개밖에 안 들어간다 그랬다? 그랬더니 뭐라 하는 줄 알아? 왜 그러니? 자기들은 서른 개 넘게 했는데 왜 그러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뭐 학교 가서 따지라고. 나한테 따지지 말고. 범위 늘어날까 봐 두려워. 에이, 그거 따진다고 해서 바꿔줄까? 자, 본문 3 가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진로 문제 해결사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 본문의 제목들은 항상 꼭 체크해주세요. 자, explore, 탐구하고, narrow down, 좁히래요. 뭐를요? 너의 옵션들을 탐구하고 좁히래요. 쌤이 강사로 오기 전까지 했던 일이 뭐냐면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아르바이트 한 게, 쌤은 일단 대학교를 한국에서 안 나왔고요.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 사범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축구도 가르쳐 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육으로 들어간 건 이제 미국에 온 유학생들, 중고등학교 유학생들을 상대로 튜터 이런 거 해서 과외 같은 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또 했던 거는 이제 뭐 스시집에서 이제 서빙하는 알바. 미국은 팁이 되게 좋거든요. 팁이 되게 돈을 많이 벌어. 그럼 내가 많이 벌었을 때 한 달에 한 400만 원 넘게도 벌어왔어.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해보고. 그리고 20살 때 딱 되자마자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택배 상하차. 택배 상하차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가. 그럼 보통 6시에 가서 일하는 시간이 12시까지거든? 근데 만약 택배가 그 화물 박스에 다 까잖아, 그럼 집에 가. 9시라도. 그건 너무 좋아. 그것도 해봤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가기 전에 피자헛에서 알바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IT 회사에서 일했었고요. 거기서 일하고, 그리고 개인 사업도 했었고요. 개인 사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강의. 정말 다양하게 했거든. 근데
사실 전공대로 쫓아갔던 거는 IT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름 컴퓨터공학이랑 경제학을 복수전공을 했었어갖고 관련된 걸 하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나랑 안 맞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개인 사업을 시작한 거는 그 IT 관련 회사였어요. 아, 씨발 어차피 남 밑에서 욕먹으면서 일할 거야, 내일 하면서 내가 돈 벌면서 일하자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망했죠. 망하고 나서 강사일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사실 강사일을 시작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되게 고민이 많았어. 이 강사일은 내가 그냥 지나쳐가야 돼. 내가 더 나은 걸 하려고. 나는 원래 외교관을 준비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그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때 동안 이제 먹고 살 돈으로 정도만 벌면서 하자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냥 어느 순간 쌤이 좀 힘들 때가 있고 그때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해야 될 때가 있었어. 그래서 강사에 좀 집중하게 됐다라고 할 때 결국은 생각해보면서 강사 일이 나한테 되게 맞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남한테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모여있으면 남 얘기 안 듣거든. 내 얘기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이 새끼 뭐라고 하던 거나 내 얘기만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 알려주는 거 좋고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게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아이들 성적이 오를 때 너무 좋아. 물론 너네가 성적 떨어질 때 너네도 화나겠지만 나는 부모님들한테 늘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이 안 나오면 이거는 뭐 어머님이랑 나보다 본인이 더 힘들 거라고 나는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힘들겠지만 물론 주위 사람들도 되게 속상해한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특히 나는 뭐 3등급, 4등급이었던 친구들이 3, 4, 5등급이었던 친구들이 2등급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강사가 나랑 맞구나.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수업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은근히 또 그건 또 안 좋아해. 오히려 자료 만드는 걸 난 더 좋아해. 그래서 원한다면 시험 문제 존나 어렵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1월 달에 너네 저거 봤지? 중간고사. 그 모의 중평가. 그거 내가 만들었어. 비유성? 그거 내가 만들었고 내 생각에는 평균 그 정도 나오겠다 했는데 진짜 그 정도 나오더라고. 존나 재밌더라고.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 난 자료 만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유력 사이트에서 제작위원회에서도 참여해서 작업도 몇 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자료 만드는 거 사실은 지난 중간고사 때는 그거 안 만들었어. 그거 안 만들었는데 저 프린트 오늘 준 거 안 만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네가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걸로 거의 자료를 많이 줄 거야. 그리고 물론 데일리나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했던 거는 일단은 내가 명상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느낄 때 그러고 나서 아 강사가 나한테 맞구나를 생각을 해요. 뭐 꿈이 없는 친구들은요 일단은 해보면 좋은 거네.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왜? 모든 공부를 어쨌든 간에 하면은 여러 가지 선택권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것도 안 하면 너 미래는 네가 알아서 포기하는 거야. 그럼 아예 집에 돈이 존나 많아? 막 한 스트리트가 후곡마을 한 스트리트의 건물에서 우리 엄마 거야 아빠 거야 아 그럼 공부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럼 나랑 친하게지내면 됐어? 막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뭐 표현 자체가 흙수저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런 표현을 많이 써서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나는 공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왜냐면 나는 내 친구들이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많거든. 뭐 흔히 말하는 뭐 토토 그거 방 운영했던 애들도 있고 그런 거 했던 애들도 있고 뭐 심지어 뭐 지금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 따서 뭐 있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물론 뭐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안 나온 친구들이 다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야. 근데 확실하게 그건 있더라고. 존나 고생을 많이 해. 진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 중에는 지금 제일 잘 벌고 있는 친구는 사실은 수의사고
또 다른 친구 하나는 부동산 쪽으로 하는데 그 친구는 일단은 자금을 모으기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 돈을 모으려고 인터넷 설치 일을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돈은 진짜 많이 벌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벌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죠. 약간 야 너 그렇게 일하면 안 힘들어? 그랬더니 걔는 그러니까 이건 뭐 친구 사이니까 그냥 툭하고 말하는 건데 못 배운 사람들이 벌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더라 라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짠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어. 근데 그 친구 중간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걔 죽을 뻔했어. 야, 한 달에 한번 쉰다고. 너네는 계속 쉬잖아. 그치? 공부하면서도 쉬고 쉬잖아. 근데 그 친구는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일을 한 거야. 그거를 한 달 계속 한 거야. 하루만 쉬고. 그러니까 몸이 썩어나지. 그래서 걔 입원했었어. 애가 피골이 상접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애가 뼈밖에 없었어. 뼈다고 했어. 늘 만나면 하는 얘기가 원래 가뜩이나 마른 애들 더 마른 거야. 살 좀 찌나. 징그럽다. 사람이 뼈다고밖에 없어. 진짜 징그럽죠. 본인이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탐구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공부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 쪽이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에서 되게 직업이 많아. 프로그래머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은 뭐 한 미국에서 한 7천만 원부터 연봉이 시작되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억인가? 1억인가? 9천만 원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아, 난 데이터베이스 관리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아예 진로를 배우고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쪽에 있는 선배가 있어서 그 선배한테 되게 많은 정보를 얻었어. 되게 편하게 일해. 되게 편하게 일해. 뭐 물론 그 사람들도 힘들겠지. 오래 앉아있어. 자, 한번 이어서 볼게요. Now, 이제 you should make a list, list of occupation. Occupation이라는 단어 자체도 직업이죠. 너는요 직업 목록을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그 목록이 뭐야? 근거한 목록이에요. 너의 셀프, 뭐 자기평가 테스트 결과에 근거한 직업 목록을 만들어야 된대요. 자, 저기서 based 같은 경우는 PP 형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for each list라고 돼 있어요. 각각의 직업, 뭐에? 너의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직업은요. You should do some careful research. 너는요 해야 되는데 조심스러운 면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learn, 배우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직업의 educational requirement라고 돼 있어요. 학력 요건이에요. 교육 요건이니까. 학력 요건, outlook, 전망, 그리고 earning potential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포텐셜이라는 걸 잠재성이라고 알려줬다라고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포텐셜이라고 하면 형용사도 가능하고요. 명사도 가능하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간 잠재성 소득인 거니까 잠재력 있는 소득인 거니까 뭐야? 예상 소득이죠. 이해됐어요? 자, after researching. 자, 전치사로 쓰여 있어. after 전치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명사로 써야 돼요. 자, 조사를 한 후에 너는요 can eliminate, 제거할 수 있대요. 직업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어떤 직업? You no longer interest. 너가 더 이상 관심 없는 직업들을 제거할 수 있대요. 자, 근데 after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랑 접속사 둘 다 가능해요. 전치사랑 접속사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문장에서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고. 됐어요. 네가 조사하고 난 후에. 자, 너는요 제거할 수 있대요. 커리어. 근데 어떤 커리어예요? 전치사 관계대명사네. 혹시 여기 위치 대신에 대 써도 될까요? 유경아? 왜 안 될까요? 왜 돼요? 일단은 포인트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인데 두 번째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관계대명사 대신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치 대신에 대도 들어가면 안 돼요. 됐어? 그래서 안 되니까 조심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지금 몰랐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인트에서 썼는데 미쳐쳐 나왔다. 그럼 우리 틀렸거든. 조심하세요. 아마 배웠던 건데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not interested any longer로 쓰여도 같은 표현이에요. 이 표현하고 위에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자, 여기선 have가 또 사역동사로 되어있는데 볼게. 너는요 오직 두 개 또는 세 개의 직업들이 남겨지게 될 거래요. 어디에? 너의 리스트. 자, 중요한 거는 직업들이 남는 건데 혼자 알아서 남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공이 제거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P 형태 되어가네.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PP 형태 들어가고 있고요. 이 둘의 관계가 혹시라도 능동이게 되면 되고요. 원형이 리브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둘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리프트 들어가고 레프트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개, 세 개 직업만을 남길 거예요. 자, you now have together more in-depth information. 자, in-depth, 뭐, depth라는 것 자체가 이제 깊이라는 뜻인데 깊게 정보를 모은다라는 거는 상세하게, 자세하게 모으는 거죠. 그래서 상세한 정보들을 모을 것이래요.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들? Have first hand knowledge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손이야. 직접이에요, 직접. 그래서 직접 경험, 직접적인 경험을,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모을 것이에요. 자, 앞에 위에 문장에서 얘기한 거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너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직업 리스트에서 하나하나씩 배제하고 그걸 다 하고 나면 뭐 한다고? 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됐어요? 자, 너는요 확인해야 된대요. Who you are, who they are 이라고 나와있어요. 자, 지금 문장 간접문 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어순. 어순 조심하세요. Who are they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어순 조심하세요. 자, conduct interview. 인터뷰를, 그들과 인터뷰를 수행해야 되고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 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물어봐야 된대요. Job shadowing opportunity라고 직업 체험 기회를 요청해야 된대요. 직업 체험 기회를 요청해야 돼요. 야! 쉐도잉이라고 하면, 쉐도우라고 하면 사실 그림자잖아. 그림자. 그래서 직업 그림자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 따라다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체험이에요. 자, 그래도 네가 여전히 확실하지 않는다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요. Get yourself, get 오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 get 오형식 동사. 목적격 보호자를 보통 투부정사거든. 근데 지금 수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기대명사 들어갔는데 왜 yourself 들어갔을까?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너한테 하는 거야. 결국은 여기 주어는 you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yourself. 너의 자신이 다양한 활동에 포함되도록 하래요. 근데 그 활동들이 뭐야? that you enjoy. 네가 즐기는 뒤에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 말은 못 도왔네. 여기 what 될 수 있어? 선행사 있기 때문에 what은 안 되죠. 있어요. 자, 그리고 do your best today. 오늘 최선을 다해. 자, 동사가 지금 하나, 둘. 명령문 두 개가 병렬이네요. 자, 너의 최선의 가능한 미래가 will unfold. fold라는 말은 사실 접다죠. 접다야. 근데 접지 않는다라는 말은 펼쳐진다라는 말이에요. 펼쳐질 거래요. 네가 뭐 할 때 when you take today best it can be 라고 돼 있어요.
얘는 엄연히 따지면 뒤에 자리에 보어가 없는 거라서 복격 관계대명사라고 말을 부르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동사 뒤에 목적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너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최선을 오늘 하게 될 때, 오늘의 최선의 것으로 할 때 뭐예요? 너의 미래가 펼쳐질 거래. 왜 안경을 벗어? 왜 안경을 벗어? 너 집에 갈 생각이야? 아, 눈이 따가워서? 근데 왜 옆에 내려놔? 잠깐 눈 비비면 되잖아. 이 새끼 벗어? 내가 끝났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 안경을 벗고 책을 덮으려고 했어? 그럼 이러면 내가 수업을 더 하지. 죽여. 자, 질문 있어요? 자, 다시 숙제는요, 지영아 너 제일 싫은 거 같아. 정말 이거 봐야 돼. 왜 저렇게 웃긴 새끼네? 내 거 그만 달라고? 자, 일단은 프린트부터 먼저 푸세요. 프린트를 러닝 스타일이라고 해서 LS인데 이거 어디까지? 본문 3까지 하시면 돼요. 눈썹 나간 거. 자, 그리고 뒤에 워크북 있거든. 뒤에 워크북은요, 페이지 32쪽부터 32쪽부터 43쪽까지인데 3,4,5가 어떻게 되면 동사 연습이랑 어법 선택형 연습 그리고 어색한 거 찾기 이렇게거든. 이거는 구문 분석 필수예요. 그리고 근거도 적으세요. 이해됐어? 파트 3, 4, 5는 본문 분석 필수로 하시고요. 파트 5는 근거까지 적으셔야 돼요. 근거 오늘 시험 본 것처럼. 3, 4, 5는 본문 분석 필수, 파트 5는 근거. 3, 4, 5는 본문 분석 필수, 파트 5는 근거.